내 감정을 내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뇌를 사용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질문의 힘이었군요. 안녕하세요. 늘 부족해서 질문하는 남자 박이철입니다. 제가 새로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홍성재 선생님 사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 딱 사진 한 장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이 사진을 설명해 준다 생각하고 그 사진 한 장이 있다면 어떤 사진일까요? 굳이 첫 애가 태어났었던 날 아닌가 싶어요. 대개 12시간 정도 진통 겪고 태어나서 보는데 저게 나의 후손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 당시에 가졌던 인간에 관한 거, 아기에 관한 관점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우리 이 선생님도 그런 때를 떠올리실 것 같아서 아, 네, 저도 제가 질문을 바꿀 거예요. 아. 네. 사는 동안에 네. 가장 슬펐던 순간을 사진으로 한 장. 갑자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네. 이제 소아암이라는 판정을 아이고. 받고 네. 이제 병원에 가서 막 검사하고 수술하게 됐을 때 그 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장 그렇군요. 슬펐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타는 동안 지금까지 사셨던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슬펐던 순간을 여쭤봤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삶을 쭉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하나를 이렇게 픽업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가장 네. 슬펐던 네. 순간 한순간을 픽업하신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우리 나이로 67세인데요. 네. 67년이 한 그 몇 초 사이에 싹 돌아가더라고요. 그죠. 지금 67년을 순식간에 돌리면서 그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지? 하고 생각해서 픽업한 거예요. 뇌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시속 한 50만 킬로입니다. 그 뇌가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게 누굽니까? 질문에 따라서 순간 너무 행복했을 때로 갔고 순간 너무 슬펐을 때로 감정이 그렇죠. 막, 예, 이동이 됐던 것 같아요. 뇌를 누가 사용한 걸까요? 질문자가 질문하시는 분의 그죠. 저의 감정과 뇌가 움직인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거예요. 맞아요. 제가 질문한 대로 두 분의 뇌는 그냥 사용돼요. 그렇네요. 네. 와. 자신의 뇌를 그냥 아무나 사용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뇌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시겠죠? 네. 네. 뇌는 그냥 질문하는 대로 답을 찾기 위해서 가동해버려요. 우리 삶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전부 환경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내 뇌를 어떻게 해야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네. 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두 분의 뇌를 한번 사용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저를 네. 스스로. 두 분의 뇌를 사용한 테크닉이 있었어요. 네. 질문이요. 그렇죠. 네. 질문했잖아요. 네. 네. 제가 질문하니까 두 분의 뇌는 그냥 제 질문에 반응한 거예요. 네. 스스로 자기 뇌를 사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스로 질문을 가지면 돼요. 어떤 질문을 가질 때 뇌는 가장 행복해질까요? 내 자신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 지금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면 뇌는 행복을 막 찾아갈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더 좋은 질문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감사하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지? 맞아요. 어, 감사할 게 뭐지? 하면 뇌는 감사할 걸 찾아버려요.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조금 어렵네요. 저 진짜 어렵네요. 네. 네. 지금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네. 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배울지? 아, 맞습니다. 지금 누군가 나에게 화내고 있고 네. 맞아요. 도무지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내가 뭘 배울 수 있지? 질문하잖아요. 네. 그럼 뇌는 배우는 걸 찾아버려요. 맞아요. 네. 짜증내고 화내지 않고 컴다운해서 자기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하면 상황은 통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상황으로 치닫지 않죠.
전부 자기가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답,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